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랜만에 뵙네요. 예. 잘들 지내셨나요? 예. 아, 저는 감기가 다 나았습니다. 예. 이 감기 조심하십시오. 진짜 감기가, 야, 이렇게 오래 가는 감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 어제도 계속 코맹맹이 소리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또 목소리가 또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 목소리가 정말 잘생겼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하루 더 쉬고 오늘 목요일부터 방송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죠? 예. 오늘은 먹방부터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먹방부터. 오랜만에 또 김종구 아저씨의 식맛치킨. 식어도 맛있는 치킨. 김종구 식맛치킨을 먹고 오늘 시작을 할 겁니다. 예. 전 그냥 이제 튀긴 치킨은 별로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구운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구운 치킨. 아, 주먹밥은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오늘은 또 그 안에 또 밥이 있고 하니까. 맞아. 구운 치킨 안 물려요. 예. 아, 김종구 아저씨가 격투기 대회도 나오고 그런다고. 김종구 그는 신이야. 이제 김종구는 신이야. 맛있어. 안 질려. 예. 그 두 마리에 31,000원이면은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야, 치킨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보내, 랄프야. 영인도? 예. 어서오시오. 아, 우리 개동스 어서와라. 아, 반갑다. 개동스. 고맙다잉. 굽네 치킨 안 먹어요. 비싸잖아요. 그렇게 막 맛있지도 않아. 김종구가 제일 맛있어. 약간 콧물기가 좀 있어요. 에. 5분 마루는 처음 듣네. 되게 치킨 이름이 거부감 드네. 5분 마루? 제가 방송을 금요일 날 했죠. 금요일 날. 토, 일, 월, 화, 수, 쉬고. 예. 5일 쉬었습니다. 5일을. 아. 너무 잘 쉬었어요. 근데. 예. 보드람도 맛있죠. 치킨 얘기 그만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뭘 맛있게 드셨는지는 제 알 바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맛있게 먹었다는 것만 듣고, 예. 다음에 한번 드셔보시죠. 예.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먹은 치킨보다 제가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맛있지 않나요? 뭔 어때요? 닥치세요. 아시겠죠? 예. 오늘 5일 만에 와서 첫 무례함을 이렇게 발산했네요. 죄송합니다. 방송만 키면 자꾸 무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그 찬들. 예. 응? 저 닉네임 또 보이네요. 저 이모티콘. 오늘은 풍선 가져갔나요? 안 가져갔나요? 안 가져왔군요. 예. 내보내. 내보내. 11월이 돼도 어떻게 저렇게 빈손으로 오나. 아니, 답변도 안 했는데 내보내는 게 맞아요? 아니, 안 가져왔을 거야. 뻔해. 아니, 당신. 내라고 하는 당신 말이야. 아. 무례한 돼지 코트 형 안녕하세요. 민호맨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습니다. 예. 화요일부터는 그냥 진짜 인천은 오늘 저녁에 막 영상 3도, 영하까지는 안 떨어졌는데 3도 내지 5도, 체감 온도는 거의 뭐 0도에 육박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추위가 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좀 환절기 감기들 조심하시고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보시면은 피하십시오. 예, 저도 감기를 옮았어요. 예, 사람 안 만나는 게 참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옮을 일이 없다는 거. 여기 코로나 전부 극복하신 분 계십니까? 예, 코로나 아예 뭐 예방 접종도 안 하고, 아까 그 화이자 이런 거 안 맞고 그냥 백신 아예 안 맞고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 아예 안 걸리신 분 찾기 힘들 거예요 아마. 저도 제가 되게 특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걸리더라고요. 아 진짜 당신들은 정말 면역력이 좋은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걸릴 일이 없는 거지. 예.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요. 코로나를 안 걸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여러분들의, 예. 영도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도 이따가 보도록 하고, 아 근데 진짜 마스크 쓸 때는 너무 불편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게 어딥니까? 예. 코로나 때 진짜 사람들 엄청 많이 죽어 나갔잖아요. 그죠? 예. 저도 아는 주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예. 제가 아는 사람도 저 하늘나라로 떠난 적이 몇 번 있어요. 한 두 명, 세 명 정도? 코로나 때문에. 아, 저는 위고비 안 맞고 저는 저기 그 싹센다. 예. 효과 뭐 좋아요. 예. 뭐 부작용도 따로 없고 일단은 식욕도 많이 일단 지금 제일 변화가 큰 거는 이 배태지에 주사 맞으면서 제일 큰 변화는 양이 줄었어요. 양이 먹는 양이 줄고 자기 전에 뭔가 먹고 자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크죠. 아무래도 예. 그게 정말 좋습니다. 일단 조금 건강해지고 있는 게 좀 느껴진다. 싹센다 요새 하루에 20, 30명 처방받으러 온다고? 뭐 하는데 너는? 뭐 약사야? 병원에서 일해? 싹센다 한 달에 저는 뭐 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거라서 30만 원 정도? 예. 아 우리 선녀 나누꾼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100개 감사합니다. 예. 아 와이프가 약사야? 이야 좋은 와이프를 뒀구나. 그럼 좀 저 내가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싹이 안 되나? 싹센다 같은 거? 되겠냐? 될 수도 있지. 하나당 만 원 남는다고? 그렇구만. 많이 못 남겨 먹는구만. 아프지 마셔요. 아, 띵동님 고맙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예, 이제 뭐 다 나았고 감기를 안 걸리고 싶어도 1년에 한 두어 번씩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뭐 남자 새끼가 감기 걸린 것 같다가 뭐 방송을 이렇게 쉬고 일반 회사원들도 아파도 마스크 하고 약 먹고 하면서
따뜻한 차 같은 거 계속 마시면서 일하는데, 예, 근데 저는 또 그게 있습니다. 제가 뭐, 물론 뭐, 감기가 걸렸지만, 방송을 한다면은 강행할 수 있었겠죠. 근데 강행하지 않은 거는, 방송 도중에 자꾸 킁킁거리고, 막, 콧물 빨고, 뭐, 코 풀고, 막, 기침하고, 막 이런 소리 계속 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저를 라디오로 약간 좀 소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소리가 좋지 않을 거예요. 예, 계속 신경 쓰이거든. 저도 그래요. 같이 누가 있는데 자꾸 킁킁거리거나 그러면은 좀 계속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 초등학교 때인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런 소리 계속 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틱 장애 중에 하나 틱이죠. 틱 그게 예, 틱인데 계속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예, 제가 좀 어린 마음에 예, 배려심 없이 뭐라고 했었어요. 예. 안 할 수 없냐고. 그 자꾸 옆 사람 신경 쓰이게 하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교실에서 막 그 모나미 펜 똑딱거리는 소리 계속 내는 친구나 약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 제가 킁킁거리거나 콧물들이 마시는 소리 계속 들으면은 그 여러분들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루 더 오바해서 쉰 건 좀 있습니다. 예, 뭐 모쪼록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이때 뭐 다 낫고 했으니까 또 오늘부터 열심히 또 방송을 또 해 나가야겠죠. 예. 오늘 방송 순서를 좀 써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코튜브는 이제 안 하시나요? 코튜브는 이제 거의 쇼츠만 올리고 있습니다. 예, 코튜브는 뭐 올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 막 이제 뷰어십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막 편집자한테 일을 주는 것 자체도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게 그냥 계속 쭉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고 그런데 아마 저는 코튜브를 살리려면 방송보다도 제가 영상을 찍으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뭐, 액션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찍으러 다니고 그런 컨텐츠로 뭔가 하지 않으면은 채널 살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방송 내용 자체만으로 나오는 소스만으로는 코튜브를 계속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몸 아주 좋아졌습니다. 감기 다 나았고요. 예, 고맙습니다. 도산 안창호 고맙고, 예, 감기도 다 나았고, 예, 약간 콧물이 조금 아직 나긴 하는데, 거의 뭐 끝자락이죠. 다 나았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도 있으면은 좀 피하세요. 이번 감기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다른 사람한테 잘 옮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전염성이 상당합니다. 예. 저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경계를 했죠. 예. 같이 이제 바이크 타는 친구한테 올 맞는데, 감기 때문에 죽겠다고. 형 걱정했잖아. 오늘 컨디션 어때? 아, 컨디션 좋습니다. 아, 우리 공간가님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좋아, 컨디션. 목소리 딱 들으면 알잖아. 얼마나 잘 쉬고 왔으면 이렇게 중후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많이 쉬고 오면 이런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예, 100일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간에 나도 진짜 그 좀 경계를 했어요. 왜냐면 감기를 옮으면 그 이제 나한테 전염시킨 사람이 미워져 괜히. 예. 그래가지고 뭐 먹을 때도 시켜서 분식 시켜갖고 먹을 때도 따로 덜어서 줬거든. 먼저 먹고 따로 덜어서 주고 그랬는데 예, 따로 덜어줬는데도 걸렸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계속 감기 걸리기 시작했어요. 예. 주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이제, 형, 저도 감기 걸렸나봐요. 형, 감기 걸렸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옮기 시작했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죠? 예. 아니, 이 뭐예요, 이거? 얼굴 홀쭉한데 배만 나와. 예. 아, 이게 전주 알았어요. 이제 배가. 이게. 왜 갑자기 누가 나 몰카했나?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예. 어, 깜짝 놀랐. 아니, 얘기하고 있다. 네이버 화면이 확 돌아가더니 갑자기 이게 나오네. 전 줄 알았네요. 예. 저보단 좀 더 나오셨네. 어. 이 사람 배가 왜 이렇게 나왔죠? 어휴, 많이 나왔네요. 아유, 많이 나왔어. 이건 진짜 아픈 거네. 악성 종양이라 그러네. 아이고야. 예. 예. 예, 이렇게 좀 달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라 해야지? 그 뭐, 뭘 느낀다 그러지? 배 나온 사람으로서. 동질감. 예, 동질감을 좀 느꼈습니다. 요즘 저희 카페에 자꾸 이렇게 몸자랑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자아가 좀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헬스판 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운동해서 오늘 운동 완료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을 뽐내는 분들이 이제 한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압해버렸어요. 제 사진으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카페에서. 잘했죠? 예. 푹 하고 올렸어요. 예. 카페에서 이렇게, 예.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알 재미가 있습니다. 방송 순서, 오늘의 방송 순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짜보도록 합시다. 저번에 공포게임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순서. 오늘의 방송, 코스. 오늘의 방송 코스, 먹방. 예, 네, 오늘은, 김종구 식맛치킨. 예. 네. 식맛치킨은 식어도 맛있는 치킨. 그래서 식맛치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닝. 예, 오프닝. 풍도 받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 예. 그 세 번째는, 영도 타임. 예. 먹방부터 오프닝까지 쌓인 영도를 보는 시간. 그리고 오슈가 있겠습니다. 예, 오슈. 오늘 핫키워드부터 쭉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저 뭐 전대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이랑? 예, 전화데이트 한번 하겠습니다. 전화데이트 주제는,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노물보. 노물보입니다. 예. 노물보 맞나? 노물보 아니 누가 물어봤 무물보. 예. 무물보.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무물보. 노물보는 누가 물어봤음? 그거죠? 예.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데이트를 좀 위로 올려서 먼저 하고 갈까요? 굳이? 예. 굳이 전화 데이트를 빨리 하고 싶으세요? 노래 신청이요. 노래 신청은 100만 원인가요? 아니요. 노래, 근데 제가 지금 감기도 다 나았고 오늘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요즘 그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상 은은은은은은은 줄게요. 3개월 전에 살고 계신가요? 3개월 전에 나왔던 건가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는 뭐죠? 치킨이 아직 안 왔구만. 두루마리 좀 줄래? 이분이 엄삼룡인가요? 안녕하세요, 점천수 씨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재석 씨 반갑습니다. 예. 시발이라니. 먼저 무례하게 채팅 쳐놓고. 오늘이지만 듣고 감동받고 방송 방문했습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노 형님이라는 저 건빵분께서 오늘이 지나면을 듣고 싶군요. 오늘이 지나면 진짜 너무 높은 노래고 제가 진짜 성대, 그러니까 좀 제가 보컬로서 가장 고점일 때 녹음을 했던 그 작업을 했던 곡이기 때문에 그 곡은 진짜 굉장히 난이도가 헬입니다. 거의 이만별 씨 정도는 돼야, 예, 그 정도 고음을 찍을 수 있죠. 왜냐면 3옥타브 도레가 왔다 갔다 해요. 어렵습니다, 그 노래. 불러주시면 100개로 팬가입 하겠습니다. 100개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 좀 더 쓰시죠. 네. 높아요. 오늘이 지나면 근데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는데 주안이나 뭐 월미도나 이런 데 가면은 아무래도 유동인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버스킹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약간, 진짜 내가 좀 가서 마이크를 좀 뺏고 싶다. 진짜 내가 불러줘야 되는데, 저 노래.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 나서고 싶더라고. 근데 또 내가 또 가서 이렇게 또 얼쩡거리면서 제가 노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마이크 뺏어버리면 그 이제 약간 민폐가 되잖아요? 그 버스킹의 민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울 정도는 아니지. 아무래도 버스킹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이제 일반인이지만 잘 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버스킹이란 걸 하기 때문에
나 이 정도로 노래한다라는 걸좀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되니까, 예, 존중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오늘 방송 순서를 이렇게 잡아서 갔는데, 전화데이트를 그러면은 조금 일찍 땡겨갖고 요거를 요렇게 가는 거 어떨까요? 괜찮죠? 요거 3번, 요거 4번, 요거 5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그리고 오프닝 그리고 전화 데이트,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모물보. 코트F 굴비님 구독 31개월 감사합니다. 굴비님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영도 타임, 그리고 오슈,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방지에다 좀 적어놓고. 예. 오케이. 아직도? 김종구 언제 와요? 그러니까요. 이 종구 씨가, 예, 치킨 두 마리를 이렇게 열심히 굽느라 조금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인호영님, 나가세요. 예. 좀 꼴보기 싫네요, 당신. 와가지고 저랑 저한테 말 시키려고 자꾸 뭐 아부 떨다가 팬가입도 안 하고, 노래 하나 하면은 얼마 필요한가요? 100개로 팬가입 하겠습니다. 자꾸 딜 치질 않나. 좀 짜치는 인간이네. 예?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소란만 떨고 가네. 꼴보기 싫게. 아니 제가 뭐 이노 형님한테 뭐 별풍선 맡겨놓은 건 아니지만 하는 방식이 너무 싸가지 없네요. 예. 그딴 식으로 하실 거면 나가십시오. 예. 팬이라는 새끼가 하여간에 아 질려버려 아주 그냥. 영인도 보고 싶었습니다, 형님. 나도 보고 싶었어요. 우리 김쌈 채무원 어서 와라. 어서 오고 자리하고. 형님 클럽상만 매번 보다가 운 좋게도 라이브 들어와서 작게나마 팬가입합니다. 라이브도 자주 보겠습니다, 비유님. 아이 고맙네. 말들 아주 이쁘게. 아, 고맙습니다. 우리 코빡이 분들, 네, 자주 오시고. 아, 너 나가, 꺼져. 바로 강퇴했어. 잘해주면 안 돼, 이래서. 영인도 저도 클럽상만 보다가 시청료 내려왔어요, 비유님. 아이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에 클럽상 올라간 지 좀 됐죠. 6일째인데 그죠? 금토 일월화 수니까 에
6일 전에 올라간 거예요. 풀 영상 이제 다시 풀 영상 올라가고 할 겁니다. 예. 오슈 조회수 잘 나온다고? 잘 나오는 건 아니지. 왜냐면 이제 꾸준히 계속 올려줘야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서 이제 마지막에 올라간 게 저거라서 저거라도 보는 거라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더 잘 나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안 올렸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아부들 떨지 마세요. 팬가입도 안 하셔놓고 아부 떨고 뭐 저한테 형님 예? 뭐 어쩌고 저쩌고 말 걸고 예? 좀 까불지 마시고 예, 지갑이나 여십시오. 예, 팬가입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 이렇게 소비력은 없으면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예? 제가 아주 졸로 보이나요? 예? 말 걸면 그냥 다 받아주고 예? 뭐 역캠입니까 제가? 어? 최소한 정말 잠재 고객이라도 되란 얘기야. 아? 어? 쓸데없는 얘기 말 시키지 말고. 원드맨님 에드벌룬 190개 감사합니다. 에드벌룬도 가능한가요? 아, 당연하죠. 에드벌룬이랑 별풍선이랑 똑같은 재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잘 모은 거죠. 아, 진짜,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병원을 가십시오. 가서 바로 주사 맞고, 예, 약 받아갖고, 5일 만에 나으셔야 돼요. 예, 이거 아픈데 그냥 좀 버틸만하다 견딜만하다 이거 그냥 계속 가만히 냅두면 진짜 그거 미련한 짓이에요. 예. 야 피크 좀만 주세요. 아 그래 아 우리 첼시 사랑 100개 고마워. 별풍선 100개 그래 퀵비 좀 주고 그래요. 아 뭐 100개씩 쏘신 분들은 제가 2주씩 다 드릴게. 100개 선물했는데 한 달 주는 거는 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예. 네. 치킨 아직 안 왔어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며칠 전에 방지에는 공포게임 있었는데 풀영상 공포영상이 없어서요.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 그냥 공포게임을 가장한 출발 드림팀 같은 좀 짜치는 게임이었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서 굳이 풀영상에다가 작업해서 올리고 싶진 않더라고. 그래서 안 올렸어요. 저 전마 줘. 저 선녀와 나누꾼제. 네. 야, 뭔 퀵뷰로 한 달짜리를 주냐? 저번에 300개 샀으니까. 지금까지? 네. 줄만하네. 네. 한 달짜리 잘 써. 일주일씩 네 개를 주는 게 더 나아. 왜냐면은 일주일 쓰고 나서 잠깐 또 방송 안 보거나 또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인방을 매일같이 보진 않잖아, 여러분들이.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예. 그러다 보면은 좀 한 달이 좀 아까울 수가 있어요. 한 달 내내 방송을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짜리 쓰고 또 떨어지면 또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개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죠. 예.
그 영도 카운팅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영도도 좀 쏘고 그러지 않겠냐? 자기가 쌌던 영상 나중에 보고 싶을 테니까. 어, 그렇게 좀 해놔. 어, 컬러로다가. 어. 요즘 결혼 생각 없어요. 점점 더 없어지고, 점점 더 결혼은 진짜 안 될 일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스스로를 옥죄는 선택인 것 같아, 결혼이라는 거는. 예. 그냥 단순하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에 대한 이 제도 자체도 너무나도 남자한테 불리하고, 특히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남자들 다 공감할 거야. 내가 많이 쥐고 있으면 그만큼 또 내가 쥐고 있는 거를 내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걸 계속 지킨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 근데 또 누구와 함께 가는 인생? 쥐기가 힘들다. 예.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 아니, 푸딩님이 갑자기 오셨, 아니, 푸딩님, 와, 만두개를 갑자기, 아이고, 야,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게 제가 또 6일 만에 또 이렇게 방송 켰는데, 우리 푸딩님이, 알림 설정을 해놓으셨나?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푸딩님. 네, 오늘 또 방송 즐겁고 알차게 유익한 시간, 예, 그리고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푸딩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 푸딩님도. 네, 제가 그리고 이제 감기가 또 나았으니까 이따가 제가 좀 노래를 좀 불러드릴게요. 예, 제가 또 이제 오늘 방송할 것들 조금 잘 풀어내고, 그러고 이따가 제가 조금 이제 우리 푸딩님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제 노래 한번 들으시라고 제가 잠깐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노래해드리는 타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은 그때 가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는 뭐 말씀드린 그, 그러니까 제가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제가 14년 동안 모아온 재산이에요. 근데 이게 내 두 손으로 이렇게 딱 지키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지는데 이게 반만 지키고 있고 다른 사람의 손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켜요. 예. 이런 느낌이야. 나는 붙들고 있고 싶고 이 사람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또 그렇지 않으면은 흘러가는 거지.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결혼이 굉장히 진짜 거의 나랑 생각과 사상과 모든 그냥 가치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그 맞는 사람이랑 하지 않으면 예, 더 뭔가 발전이 힘들 것 같아. 결혼을 같이 하는 이유도 더 나은 삶을 어쨌건 꿈꿔야 될 거 아니야. 더 나은 삶을 둘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둘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고 그러면 굉장히 좀 깝깝할 거예요.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예. 그리고 결혼하신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꾸 말리더라고요. 예, 하지 말라고. 실제로 결혼식장에서도 들은 얘기예요. 결혼하니까 어떠냐고 슥 물어봤더니 아, 형 하지 말라고. 결혼식장에서 들은 얘기.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주변에서 결혼에 대한 이 평이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쉽지 않겠다. 형은 진짜 이혼승력 캠프 보면 속뒤집어 될 듯.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구나. 좀 잘 세팅해갖고 와라. 넓은 접시 잘 보이게.
저는 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오늘도 아파트 이제 엘베 타고 가는데 이렇게 그 초등학생들이 컬러 안경 많이 써요. 막 핑크색 안경 쓰고 예, 좀 이제 원색 계열의 옷을 막 입고 예, 되게 개구지게 생긴 이 초등학생 저학년인 친구가 딱 타가지고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집 위에 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눈도 한번 마주치고 그냥 이렇게 무심한 듯 엘베 타고 딱 엘베 층 올라가는 거나 이렇게 무심히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쳐다보길래 원래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않는 성격인데 예, 엘베 문 딱 열리고 잘 가 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가 건강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참 예 그러더라고요. 귀엽더라고. 애기 좋아해요. 애기 좋아하는데 애기가 참 좋은데 또 그거는 이제 내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고. 근데 이거 손으로 좀 하시기에 많이 뜨거울 것 같아요. 그냥 주세요. 그냥 쉽게 눌러. 아 치킨무 안 키웁니다 저는. 치킨무 삼겹살 먹을 때도 쌈무 이런 거 안 키웁니다. 예 그런 시큼한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것 중에서는 명이나물 제외하고서는 키우지 않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좀 먹을 준비를 하고요. 네. 맛을 이렇게 해줘야 되더라. 마이크가 자꾸 저기 하니까 딱 화면 아예 안 나오게. 많이 뜨거워요 근데. 뜨거워봤자 얼마나 뜨거워. 좀 많이 뜨겁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아라 자식아. 왜 손이 떨리시죠? 뜨겁네. 아 씨발. 아 씨발 뜨거워. 야 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어우. 요거 예? 아, 참 넓적다리살. 예? 부들부들하고. 만나는 닭다리 일세. 예, 만나는 닭다리입니다. 심술쟁이 바지님 고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먹을까? 예, 저는 넓적다리 뼈 빼버렸습니다. 예, 뼈 빼버리고 첫 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야, 맛있네. 결혼 왜 합니까? 이게 결혼이지. 이게 결혼이지. 이게 인생의 완성이고, 이게 섹스지. 응? 이게 행복이지. 해피야 저기 탄산. 탄산 이거 앞에 있어. 오케이. 이 탄산이. 이거 컵에다 안 묻히게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 그냥. 아, 그냥 잡 그냥 잡고 안 드시고요? 묻혀도 되는 거. 이게 섹스지. 아.
아, 맛있네. 아, 참. 닭다리 있는 이쑤시개. 이쑤시개 뼈를 싹 빼가지고, 요거, 예. 내가 만약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랑 같이 치킨을 먹어요. 근데 와이프가 뼈 있어 하고 이거를 그냥 여기 있는 이 오돌뼈 그대로 여기다 버려요. 전 거기서 부부싸움 한다는 마인드입니다. 여기서 부부싸움 나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안 먹습니까? 이게 이쑤시개 뼈에 딱 붙어 있는 거. 예. 바로 먹어줘야죠. 오롯이 이 모양이 딱 나와야죠. 이 구운 치킨의 단점은 끄트머리 부분이 좀 타요. 닭목 뒤에도.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닭목 이 부분도 타고 항상 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예, 끝부분이 항상 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딱 떼갖고, 이렇게, 예. 이런 탁, 이런 것도 좀 버려줘야 돼요. 간 다 돼 있죠. 요즘은 기름에 튀긴 치킨을 아예 안 먹게 되더라고. 왜 안 먹느냐? 일단 넓적다리 떼놓고, 요거 아까 요거 요대로. 여. 나 이것 때문에 포기를 못 하겠어. 구운 치킨은. 거의 뭐 베이징 덕에서 나오는 그 껍데기. 그리고 닭가슴살. 밑에 배꼽 부분부터 해갖고 싹 벗겨내면은. 야들야들한. 예.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집어서 왼쪽 가슴살 싹 뜯어가지고 어우 뜨거. 예. 촉촉합니다. 동네에서 파는 전기구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이 껍데기랑 닭가슴살 싹 싸가지고. 예. 야. 제가 닭가슴살 웬만하면 버려요.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부드럽고 간도 잘 배겨있어 맛있다. 그리고 오른쪽 가슴살 싹 이렇게 해가지고 떼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자꾸 뭐 비비큐나 비비큐니 뭐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 또 이 안에 밥도 있잖아. 닭이 좀 적어 보여도 알차다. 예. 껍데기.
껍데기랑 같이 해요? 그 여우 연골, 삼각뼈. 가슴살 좀 남았죠? 살짝 벌려주고 가슴뼈 드러낸 다음에 밥을 살짝 떠가지고 이게 치밥이지. 안에다가 네, 밥 넣어가지고 찰밥 닭기름 고소한 향이 다 들어있는 이 찰밥 네. 이런 느낌이죠. 야, 이게 집밥이지. 이렇게나 먹었는데 아직 닭다리가 남았다. 그리고 구운 치킨만의 묘미는 닭 똥꼬가 들어있어요. 닭 똥꼬 똑 떼가지고 기름기 진짜 많은 부분이에요. 알죠? 어딘지 알지? 이 부위. 예. 꼬랑지 요거 뼈 뒤에 살짝 뗀 다음에 이렇게나 먹을 게 많다니까. 요거 뼈 싹 빼고 연골 먹고 완벽한 그냥 엉치 뼈살, 아, 엉치살. 허벅다리살. 야. 날개 빼고 가슴 딱 열어서 밥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밥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밥 진짜 맛있잖아요. 안에 살짝 긁어갖고, 아 뜨거. 요거 가슴살이랑 같이. 이게 치밥이지. 닭 부위별로 진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닭 갈비살. 여기도 살이 많이 있습니다. 어깨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어깨 연골. 가슴살보다는 덜 퍽퍽하면서 연골이랑 같이 씹는 맛이 있는 어깨살. 활용정점으로 이제 목 뒷덜미 부분에 붙어있는 이 껍데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요 껍데기 보세요. 목 덮고 있는 목 덜미 껍데기. 요거 어떻게 먹을 거냐면 밥을 한 움큼 쥐어서, 밥이 잘 바스라지기 때문에 딱 이렇게 쥐어가지고 초밥 장인 마냥 밥을 돌돌 말아서 이 안에다가 싹 해가지고 쌈싸요. 예, 네, 요거. 기가 막히죠? 야. 진짜 맛있다. 배에 밥이 묻었다고요? 좀 넓게 펴주고 가슴살 안에 넣어가지고, 예, 말아버려 밥으로. 예. 이게 초밥이죠. 요게 초밥이죠. 예. 보통 이제 닭다리부터 먹고 날개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닭다리 남겨 놓습니다. 처음에 닭다리 하나 먹고 가슴살 발라서 껍데기랑 싸가지고 먹고, 그 안에 가슴 딱 파가지고 안에 있는 밥이랑 같이 먹어주고, 아직 날개도 두 개나 남았죠?
어깨살도 맛보고. 하나의 코스 요리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뭘 먹는지 알아야 돼. 이제 닭 한 마리가 주는 재미가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구운 치킨을 좋아하는 거예요. 토막 쳐가지고 튀겨낸 거 말고 한 마리 통째로 이렇게 오랫동안 구워낸 치킨 진짜 맛있거든요. 식감도 많고 다양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아직도 이만큼만 남았다니. 자, 그러면은 안에 있는 밥을 다 이렇게 긁어서 파낸 다음에 닭가슴살 초밥을 또 만들어서 집앞 트럭에서 파는 거는 이 맛이 안 나요. 달라. 그 전기구이랑 달라. 맛있다. 와. 좀 기름기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치킨보다 더 담백하고 좀 살도 좀 덜 찌겠죠? 그럼 튀긴 것보다 훨씬 낫지. 아. 맞아. 구운 건 몸에 좋아, 좋아 진짜로. 아, 연골도 진짜 맛있다.
거의 다 먹었어요. 뼈통 보세요. 뼈통 보세요. 아주 깔끔하게 발라 먹었잖아. 아주 제대로. 예. 사실 목, 코끼리, 코끼리 같죠? 코끼리. 예. 목 똑 뗀 다음에 격투기 선수들 하는 마우스피스처럼. 야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목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중간 뼈를 딱 떼서 살살 돌리면서, 아, 안 나오네. 아, 요거, 요거, 요거. 디스크 하나하나 맛을 봐야 돼요. 갈비, 윗갈비죠? 밥알 이 안에 다 있어요. 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원래 이렇게 먹어요. 고기 유실률이 거의 없게끔. 윗갈비. 갈비 한 짝 떼서. 완벽한 갈비. 저는 이런데 붙어있는 이 살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 광어 매운탕 먹을 때도 광어 뼈 있고 가시 있고 거기 사이에 있는 살들 잡아서 이빨로 쏙 빼가지고 뼈만 쫙 나오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밥이랑 같이 야채랑 매운탕 먹습니다.
유일하게 안 먹는 부위는 닭 폐 부분. 닭 몸속 안에 있는 그 폐, 그 부분만, 뇌처럼 생긴 거. 그거 빼고는 다 먹어요. 자, 이제 재밌는 날개. 이 끝에 부분 탄 부분은 진짜 과자 같이 맛있어요. 맛있어. 이게 구운 치킨만의 묘미랄까? 전혀 이물감도 없고 잘 부서져. 너튜브 고맙다. 날개뼈인데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뼈가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뼈인데도 이게 거의 과자 같아요. 여기까지도 완벽하게. 대신 이제 수분이 좀 없죠. 근데 뭔가 여기를 발라먹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바삭바삭하고 그냥 수분기가 아예 없는, 그냥 진짜 벗겨서 보여드릴게요. 난 이 부분이 진짜 맛있어. 그 간도 여기가 되게 세요. 예. 네. 보면은 여기 돼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마치 소 갈비 때 오랫동안 불 위에 올려놓으면은 타지는 않고 기름기 쭉 빠지면서 그냥 소 갈비 때 붙어있는 약간 좀 그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 그래서 닭 날개 이 부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여기는 좀 질기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맥주 들이키고 짭짤하거든요. 짭조름하면서 매콤해요 여기가. 연골 부분이랑 같이. 마지막 닭다리. 언제나 이게 좀 끝 부분은 좀 떼야 돼. 너무 탔어. 이건 떼고 닭다리.
하려고 주문한 키키키요. 그래. 마지막. 하지만 이거는 랄프를 줄게요. 예? 드세요. 무슨? 이거 드세요. 예? 이거 드세요. 좀 기분이 나쁜데요. 왜요?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드세요. 예. 이거 드세요. 기분이 좀 나쁜데요. 예, 이거 드세요. 예. 예. 야, 맛있겠다.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아, 좀만 이따 쉬어. 아, 그래. 이거만 쳐. 이거만. 영도. 남쿠쿤 일요일 날 아웃백 하자. 100개 고맙다. 나머지 이렇게 딱 닭다리 딱 하나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엄마, 랄프, 여친. 그리고 푸딩님. 네. 이 네 명은 제가 닭다리를 드립니다. 아, 잘 먹었다. 한 마리 깔끔하게 먹었죠? 절대 작은 양이 아니야. 이 모든 게 내가 광고도 안 받았지만 한마디 드리자면 이 모든 게 15,000원 해볼만하죠? 이 모든 게 15,000원입니다 트럭에서 파는 거는 닭가슴살 못 먹어요. 너무 오버쿡 해갖고 오랫동안 돌리다 보니까 새카매지고 훈연량은 더 입혀지겠지만 안에 있는 수분까지 다 빠져버리잖아요. 아까 먹을 때 제 장갑 보셨어요? 기름이 완전히 범벅돼 있는 거? 그게 그냥 일반 트럭에서 파는 거랑 이 진짜 요 전기구이 자체를 브랜드화 시켜갖고 낸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보고 나서 어디 뭐 저기 뭐 저 전기구이 한번 먹을까 해가지고 먹으면은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예. 요렇게 하는 집이 내가 알기로는 김종구의 식마치킨이랑 저기 어디냐? 아니야. 저 누룽지 통닭? 그 이름이 뭐였더라? 예. 구도로. 예. 구도로랑 김종구 식마치킨.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다른 데도 뭐 이렇게 한 데가 좀 있겠지만 이게 진짜 이 기름을 쫙 빼면서 안에 수분을 아삭하지 않게끔 하는 거는 이게 결국은 시간이거든요. 시간. 예. 오버쿡 되고 수분기 쫙 빠질 정도가 돼버리면 이게 버려야 돼요. 예. 굉장히 뻑뻑하고 맛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저 아까 지금 닭가슴살까지 다 먹었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뻑뻑하지 않다는 거야. 예. 너무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라서 공짜로 그냥 너무 찬양 일색인데 뭐 더 맛있는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괜찮. 여기가 이런 그 저 전기구이 치킨이 브랜드화 되고 나서 이것만 먹고 그냥 BBQ나 뭐 교촌이나 이런 거 아예 안 먹게 되더라고.
느끼하고. 예. 아, 교촌도 뭐 가끔 먹으면 맛있죠. 저 교촌 레드 좋아하는데, 아, 뭔가 김종구 먹고 나서부터는 되게 가격이 창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굽네 비싸. 그, 다른 데 다 23,000원씩 하잖아요. 응? 그죠? 근데 뭐 식감도 다양하고, 또 이 진짜로 후라이드 치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닭 특유의 그냥 고소한 그 닭 기름 맛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튀김 파우더가 튀겨지고 나면 뭐 바삭바삭하고 뭐 하지만은 좀 느끼하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 전기구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닭 자체 기름으로 닭을 구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껍데기랑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예, 뜨거워지고 그냥 스스로 요리가 되는 거라서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후라이드 치킨 닭 파우더 같은 경우는 좀 밀가루랑 이런 것들이 좀 튀김가루 같은 게 막 들어있어가지고 나중에 약간 신물 올라오고 약간 그 역류성 식도염 마냥, 예, 좀 그렇게 좀 올라올 때도 있더라고. 워낙 그 가공된 센 맛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후라이드 치킨 안 먹습니다. 예. 구운 치킨 먹지. 그리고 뭐 굽네 순살 드셔보셔서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냥 그 껍데기랑 살이랑 같이 이렇게 딱 네모나게 돼 있는 거 먹으면 되게 식감도 좋고 맛있는 거. 예. 전 너무 잘 먹었다. 에이.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지만, 아, 이거 15,000원이면 진짜 괜찮다. 예. 2만원 돈이면은 약간 조금 성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두 마리를 항상 시켜요. 한 마리 더 있어요. 두 마리 항상 시켜서, 이렇게 다 한 마리 먹고 나면 엄청 든든해요. 배부르고. 아, 양 훌륭합니다. 양 진짜 많아요. 예. 봤을 때 크기가 작아갖고 좀 애게?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어, 딱 그 고뇌의 흔적이 있어. 적당한 닭 호수를 정해갖고 전기구이로 했을 때 가장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딱 그 호수로 해서 파는 것 같아. 너무 두꺼워도 안 되거든. 예. 골고루 잘 익으면서 수분도 날아가지 않고 나름대로 좀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어, 괜찮아요. 그 양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1인 1닭 딱 배부르니까. 아, 잘 먹었다. 이제 다음 컨텐츠 갑시다. 자, 이제 먹는 얘기 그만하시고. 네. 아, 배부르다. 소곱창만 먹었는데 내일 시켜 먹어야. 근데 소곱창은 못 이겨요. 막 먹는 얘기 마지막으로 하자면 이 소곱창은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 소곱창 이기기 힘듭니다. 예. 소곱창 먹을래 치킨 먹을래 하면 저는 무조건 소곱창 먹으러 달려가기 때문에.
소금창 훨씬 맛있지. 비싸서 못 먹지. 아, 좀 뭐 둘이서 배부르게 먹고 그러면 10만 원 그냥 넘어가지. 소곱창은. 자꾸 뭐 이거 먹어봤냐 저거 먹어봤냐 물어보시는데, 약간 오늘 치킨 먹방 하면서 제가 좀 음식에 대한 조예가 되게 깊어 보이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 먹고 많이 먹어본 거에 한해서만 그렇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전 아직 복국도 못 먹어봤어요. 복국. 예. 네. 복요리를 아직까지 못 먹어봤어.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진짜 부산으로 복요리 제대로 먹으러 한번 가보고 싶어. 복 빼곤 다 먹은 것 같아. 부산 등수 복국 무조건 가봐요. 부산에 한번 갈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이 예전에 뭐 단골로 자주 가던 복국집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복을 굉장히 잘 다루다 보니까 소량의 이제 복피를 조금 섞어갖고 요리를 한대. 그래서 한 그릇 복국을 다 때리고 나면 이제 가게 앞에서 딱 나갈 때 뒷덜미 뒷목이 살짝 이제 살짝 저려오면서 약간 뻣뻣한 그게 느껴진대. 소량의 죽지 않을 만큼, 사람에게 치명적이지 않을 만큼의 아주 소량의 독을 첨가하는 거지. 예. 뒷목이 뻣뻣해지는 그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내일도 먹방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방송. 그냥 담배 좀 줘라. 담배는 펴야겠다. 감기 나으니까 또 담배도 무지하게 피네. 예. 나머지 한 마리는 이제 나중에 먹어야죠. 라이프랑 같이 논아 먹어야지.